만약에 일몰 연장이 되지 않은 채로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. 강성운동권에 사로잡혀서 일몰 유예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낡은 생각을 버리고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. 주 52시간 근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올 12월 31일이 지나면 여기에 주당 8시간씩 유연노동제 법안 자체도 일몰로 없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는 52시간 밖에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. 상반기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은 무려 59만 8천 명이나 됩니다. 작년보다 56.9%, 57% 증가했습니다.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는 종업원 30인 미만 업체의 91%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몰 시에는 무려 75.5%가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일감을 못 받아서 일감이 있지만은 일할 인원이 없어서 일감을 못 받아서 영업이익이 폭락한다가 66%. 연장수당 감소로 이 52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만 받고는 생계유지가 안 돼서 근로자가 이탈한다가 64.2%나 나오고 있습니다. 말로는 경제 살린다, 서민 위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원 부족으로 일감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기업에 일하던 사람이 52시간으로 일하는 수입만 가지고는 생계를 꾸릴 수 없어서 이탈하는, 말하자면 30인 미만 업체 이 노동시장의 대혼란이 이 눈에 보듯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것을 외면한 채 일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. 만약에 일몰 연장이 되지 않은 채로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. 부디 강성 노조, 강성 운동권에 사로잡혀서 일몰 폐지는, 일몰 유예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낡은 생각을 버리고 정말 30인 미만의 이 중소기업들이 또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원하는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.